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학습 환경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상의 꿈을 창조하는 드림밴드라는 보조 수면 장치를 개발하였고, 학생들은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억, 감정을 되짚어가며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. 시에스타. 이에 따라 시에스타라는 특별 수업이 개설되었고,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드림밴드 사용 시간을 보장받았다. 다들 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욕망들을 표출한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. 현실과는 다르게 욕망을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공간, 드림메이커에서. 하지만 드림밴드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. 절대적인 결함이 존재했는데, 극악의 확률로 타인의 꿈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밴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. 대신 정리해드립니다. 금일 대상자입니다. 2학년 5반 임태우, 절도. 2학년 1반 이승환, 2학년 6반 곽도은, 바람. 제보자가 없어도 한영고등학교 학생들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페이지. 대신 정리해드립니다. 이곳이 내가 정한 이 학교의 법이자 정의이다. 강하든 약하든, 잘나든 못나든. 야, 너 관리자 누군지 들은 거 없냐?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? 아니 근데 대체 이런 짓거리 왜 하는 거야? 믿는 거지. 뭘? 본인이 정의의 여신이라고? 여신? 뭐 여자야? 너 아는 사람이구나. 됐다, 뭔 말을 하냐. 야, 어디 가? 효환이 너 이거 진로희망서에 왜 안 썼어?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어? 돈도 또 차곡차곡 모으고. 잠깐만요, 돈이요?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? 돈에 제대로 미친 우리 아버지가 말하길 세상에는 돈을 버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.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방법. 청출어람과 반면교사 삼아 나는 뒤통수 치는 놈들의 뒤통수 치는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간다. 너 뭐하냐? 네 선생님, 건전한 문화생활 중이었습니다. 일찍 집에 좀 가라. 네. 따라. 나 가이. 뭐야 이거? 스티플! 야 수아야 정신 났다. 야 수아야 닦고. 야 잠깐만, 이거 스티플이야? 와 이게 가능한 거야? 하, 근데 이거 어떡하냐. 나는 로얄 스트레이트 블러쉬인데. 야, 넌 돈이 그렇게 좋냐? 세종대왕님과 심사임당님을 싫어하는 한국인간이 있으면 그건 매국노지. 자, 그럼 나라 잃은 놈들은 여기 계세요. 나는 이만. 고마워. 앞으로 동안 잘해. 그래서 나쁜 새끼한테 돈 뺏기지 말고. 알겠어. 그래. 아니 그래서 아까 뭐 하려던 말이 뭔데? 뭔 얘기? 그 정의 여신인가 뭔가. 아, 관리자? 응. 누군지 뻔하지. 정의에 대해서 광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고. 집착? 본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벌을 달게 하는 거지. 범죄 폭로하고 공론화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. 저기요. 고기 다 탔는데. 아, 에헤이. 아, 이거 나도 못 먹겠네. 다시 갖다 드릴게요. 다녀왔습니다. 왔어. 밥 먹어. 밥 먹고 왔어요. 엄마 법원 좀 그만 가요. 어차피 소용없는 거 엄마도 알잖아.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.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. 이 현실에서는 불행하게도 선한 사람은 망가뜨리는 것과 지키는 것. 이 불리한 싸움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망가지게 된다. 다행히도 현실과 꿈은 다르다. 예원아, 말 좀 해봐. 니네 반으로 가라. 내가 진짜... 아, 좀 보시라고!
야, 핸드폰 내놔봐. 왜? 싫어. 내놔, 이씨. 네가 올렸냐? 야, 니들 다 핸드폰 내놔봐. 야, 다 핸드폰 꺼내. 야. 나? 핸드폰. 뭐? 핸드폰 내놓으라고. 진짜. 효과 잘 썼다.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? 너 담임한테 엄청 깨질 뻔했네. 뭐? 그리고 승원아,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학생 인권 침해야. 이 무식한 양아치 새끼야. 승규야, 뭐 어디선 가자. 너 관리자 맞지?